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7일 9시입니다. 댓글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물어보셨어요. 바라님, 초보자를 위해 날리고 안전하게 종료하는 부분까지 교육 영상 가능할까요?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교육 영상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아침에 필수죠. 커피. 우선은 가방에 있는 걸 열어야 되겠죠? 뭐 꺼내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죠. 조종기, 드론, 배터리, GPS가 잡히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전원을 켜면서 해야 됩니다. 전원을 켜고 꼭 짐벌을 빼고 프로펠러 가드를 빼고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액세서리들은 다시 가방에 넣어놔야 돼요. 굴러다니다가 잊어버립니다. 조종기 뒤에 있는 스틱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준비는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성이 잡힙니다. 위성, 여기 위성이 지금 15개가 잡는데 GPS 신호가 약함으로 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게 흰색으로 됩니다. 위성이 9개만 잡혀도, 안정적으로만 잡히면은 비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15개가 잡혀도 신호가 약하면은 아직 비행을 못합니다. 빨간색이 풀려야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뉴를 호출하신 다음에 안전에서 자신이 비행할 곳이 좀 낮게 비행을 해야 된다 하면은 측명 비행 비활성화 요거를 켜놓고 비행하셔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옆으로 비행을 못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더 권해드리는 건 측면 비행 비활성화는 어디까지나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생기는 거라 추천드리진 않고요. 높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 위로 가가지고 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리턴톰 높이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100m로 맞춰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이게 안 맞으면은 맞춰 달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확도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시는 방법은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 시작 누르시고 기체를 수직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수평으로 회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린이 바뀌면 세로로 해갖고 또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하던 왼쪽으로 하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캘리브레이션 성공이라고 하면은 된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위성만 잡히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하실 때 꼭 이륙 장소는 착륙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가 뻥 뚫려 있고 주변에 한 2m 반경에 아무것도 없는 곳. 왜 그러면 리턴톰 했을 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해볼게요. 꼭 위에가 뚫려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리턴톰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륙하는 방법은 여기 이륙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누르고 이륙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시면은 이륙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잘 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륙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시면은 이륙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잘 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리턴톰을 꼭 생각하시고 이륙 장소를 잘 정하시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은 하세요. 초보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 습관 들일 때 안전벨트 매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안전벨트 매기가 힘듭니다. 그것처럼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신 다음에 부딪히는 게 없는 곳까지 상승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행 초보 때는 드론을 시야로 확인하면서 비행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론이라는 건 내 시야 바깥에서 운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기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드론을 시야로 확인하면서 비행해야 되는 거는 좁은 데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골목을 이렇게 꺾어갖고 가거나 그럴 때는 사실상 드론을 보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부딪히는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을 쳐다보면서 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종기를 쳐다보면서 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비행을 다 했을 때 스톤톰을 누르시면 편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확하게 건물이 보이고 하지만 생소한 데 갔을 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리턴톰을 누르십시오. 리턴톰 하면 일자로 바라보고 저한테 옵니다. 풍경을 찍는다고 좌우로 움직여도 고개는 안 돌아가요. DJI 미니2 같은 경우는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리턴톰 도중에도. 하지만 DJI 미니3는 리턴톰 할 때 일자로 바라보고 온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리턴톰이 되는 도중에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보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조금 앞으로. 리턴톰을 하는 도중에 멈춰야 될 때는 여기 H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멈추시면 됩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 좀 친근해질 필요가 있어요. 퀵샷을 하다가도 그렇고 비행하다가도 그렇고 뭐 하다가도 아무튼 그냥 요거 누르면 멈춥니다. H 그래가지고 착륙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접어야 되잖아요. 날개 접으시고 여기 날개는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위쪽 날개는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아래쪽 날개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넣어주시면 그래갖고 안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홀더가 있으신 분은 홀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홀더 없으신 분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놔두면은 그래도 덜렁덜렁 거리진 않아요. 이 정도로만 해도 살짝 이렇게 껴주면 되거든요. 살짝 밀어가지고 서로 X자로 돼서 껴주게 한다면은 홀더 없이도 덜렁덜렁 거 홀더 없이도 달랑달랑 거리지 않습니다. 홀더 있으신 분은 이렇게 홀더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짐벌 커버는 하림아빠님 말대로 이렇게 요렇게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진짜. 하림 아빠님 말대로 뒤로 이 걸리는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끝. 이거는 하림 아빠님 말대로 뒤집어서 넣으시면 편하게 정말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작은 데 있잖아요.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조종기는 요 스틱을 빼시고 이 스틱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찾는 데 애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데가 있고 닫히는 데가 있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높은 쪽에 넣으셔야 돼요. 낮은 쪽에 넣으시면 걸려요. 높은 쪽에 넣으실 때 이왕이면은 여기 움푹 파인 데가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으십니다. 그래야 요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들어갑니다.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만든 것 같아. 미니3, 미니2 가방이 조금 더 크신 거 아시죠? 미니3 가방 되면서 좀 작아졌어요. 아무튼 좀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하시면 돼요. 초보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있는 짐벌 커버를 빼지 않고 전원을 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짐벌 커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유 짐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있진 않겠죠.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짐벌을 제거한 후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껐다 켜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껐다 켜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잘 되잖아요. 디자인 미니3 프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실험이 필요하신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두 개만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천명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러 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끝. 오늘도 편집 중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액티브 트랙 최대의 높이, 간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액티브 트랙은 4K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60프레임은 못해요. 피사체를 선택했을 때 네모 아래에 사람 모양이 뜨면은 제대로 선택된 겁니다. 사람으로 인식했을 때 최대 높이랑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거리는 10에서 12m 정도밖에 안 됐고 높이는 20에서 24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이동해 봤는데 의외로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액티브 트랙 한다는 거는 먼 거리보다는 근 거리가 가까이서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 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인 경우는 높이는 50에서 한 56m 정도, 거리는 110m에서 115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